낮밤에 무슨 웅성거리는 소리여? 동패들인가? 쌀서만요, 쌀! 마치순이하고 원산포 방개추놈이다. 저기 함경도에서 방공령을 내리니까 이놈들이 강원도까지 와가지고 쌀 밀반출을 하는 거야. 회양에 가면은 함경도 조서가 있어. 아이고, 뒤집어 가는 건 안 돼. 우리가 시방 함경도 방공령까지 거둘 시간은 없잖여. 주포령을 당한 월이 목숨이 간당간당하다니께. 아, 모르겠다. 네가 결정해라. 우리가 못 봤으면 모를까. 봤잖아. 나도 이 월이 때문에 이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만 그래도 어쩌겠어. 봤는데 저 쌀 다 하시러 가면은 함경도 인근 백성들 이번 보릿고개에 수백 아니 수천 원 다 굶어 죽는다고. 그걸 어찌 모른 척해. 안 돼. 가자고. 저것들이 왜 나타났고. 지금 출동하면 바로 잡을 수 있어. 아, 방공령이든 밀반출이든 그걸 니들이 왜 신경을 써? 신경 꺼! 그 패랭이들은 그냥 가던 길이나 가더라고. 후회 안 하겠소? 동패님들, 이것들 마치순이한테 분명히 돈 받았네. 뭐래? 이것들이 이게 만대! 맞아! 동패님들! 이놈들이 이거 본세를 보아하니? 뒷구녕으로 돈 받아 처먹은 거 맞구만, 맞아! 너희 이거 지금 뭐라도 걸게, 뭐! 그래서, 뭐이씨! 뭐이씨! 자, 자, 자! 동편이, 그 걔는 힘 빼지 말고, 이 길로 바로 함흥 내려가서, 거기 관찰사 영감한테, 여기 군졸들, 그리고 군관, 다 이 쌀 밀반출 돕고 있다고! 구하러 가자고! 네! 갑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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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! 왜? 출동하시겠소? 갑시다! 가자! 이거 뭔 소리도? 군사들 아닌도? 그럴리가. 우리가 약을 단단히 쳤는데 무슨 군사들? 방공령을 어긴 장사치들이다! 모두 잡아들여! 예! KBS